이제 말레이시아는 루타우 2라는 곡이 제가 듣는 최초의 말레이시아 드릴 음악이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2주일 만인가요?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클라우즈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나서 댓글에 이 곡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 TT_UNDERMOVE에 올라온 음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루타우2라고 하는 비디오를 오늘은 볼 거예요. 오디오고요. 이 비디오는 이게 최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에서 들었던 제 기준에서 들었던 최초의 드릴 음악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힙합씬에도 슬슬 드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태국에서는 원미리 예희라는 곡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루타우2라는 곡이 제가 듣는 최초의 말레이시아 드릴 음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 영국에서 배웠던 이 드릴 음악이 드레이크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드릴이 머지않아서 트랩의 다음 유행, 트랩이 가고 드릴의 유행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지금 이 루타우2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보니까 이사드, 투라, 이즈할, 클라우즈, 콰이 이런 래퍼들이 있는데 이미 제가 이마스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래퍼들도 있죠. 가사가 댓글에 올라와져 있어서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이 TT_UNDERMOVE 같은 경우도 약간 크루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좀 다지는 약간 그런 가사들이었어요. 우리는 약간 강하고 우리를 막을 수는 없고 우리를 멈출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크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든든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벌스가 투랑카타, 이즈할, 클라우즈, 콰이 이런 래퍼들이 이제 주로 맡았네요. 네, 프로듀싱을 한번 볼까요? 프로듀싱이 이즈하드가 맡았네요. 이미 저는 한번 봤지만 처음 듣는 기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T의 루타우2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첫 번째 벌스가 투랑카타 이겠죠? 케이클릭을 디스하는 클라우즈의 곡 때문에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떡상의 분위기죠. 오. 댓글에 보니까 이 투랑카타의 벌스를 듣고 팝스모크 같다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저 팝스모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팝스모크가 총상으로 세상을 떠난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팝스모크의 바이브가 느껴지긴 하네요.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안개 낀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아, 이즈할. 제가 이마스 비디오에서 정말 주목했던 아티스트가 이즈할인데 기대가 됩니다. 오호호호호.
야, 나 드릴에 이렇게 멜로디를 넣으니까 진짜 색다른 느낌이네. 와, 와,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릴 음악은 영국 래퍼들이 드릴 비디오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막 화려하고 멋있는 명품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트레이닝 팬츠, 트레이닝 자켓, 뭐 트레이닝 저지, 뭐 약간 그러니까 트레이닝 옷들로 많이 채워지는 거 알죠?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런 아웃핏을 가지고 즐겨야 좀 드릴의 멋이 좀 살아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트랙은 너무 좋아. 클라우즈 잘 들었습니다. TT의 Root Out 2. 아, 음악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일단 드릴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영국 리액션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작년 초? 이때부터 드릴을 되게 좋아했고 엄청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힙합 시장에 드릴이 들어왔어요. 제가 영국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영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드릴은 힙합이 아니다. 힙합의 카테고리에 드릴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드릴이라는 음악은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영국 아티스트들의 음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트랩과는 다른 그 아주 매력이 있어요. 약간 쫀쫀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일단은 저는 여기 참여한 아티스트들 벌스 중에 바이브는 트랑카타가 저는 사실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팝스모커를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래퍼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느낌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자신만의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저는 팝스모커의 크리스토퍼 워킹이란 곡을 거의 뭐 한 200번 넘게 들었던 사람이라서 팝스모커에 대한 그 랩 스타일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즈알 너무 신선했어요. 제가 영국에 드릴 음악들을 들어왔지만 드릴에서도 이렇게 멜로디컬한 벌스를 넣는 아티스트는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제가 못 찾아낸 걸 수도 있겠지만 와 느낌이 되게 다르고 신선하네. 제가 이마스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딱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가 뱉었던 벌스를 좀 잊을 수가 없어서 진짜 이번에도 너무 좋네요. 어쨌든 제가 들었던 음악들 중에서는 최초의 말레이시안 드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즐거웠어요. 전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